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야, 오늘 이제 제가 웹툰 보다가 심심해서 그냥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좀 일찍부터 켰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어제 이제 BM족에 의해서 저번 이제 방송에서 이제 BM족을 만들어서 이제 재미를 좀 봤다면은, 오늘은 이제 BM 레인저라는 신종 괴생물체를 만들어서 오늘은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커볼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BM 레인저들이고요. 오늘은 BM 레인저, 저번에는 BM족 3명을 써였지만 이번에는 BM 레인저 10명을 사용하여 빛의 속도로 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가 옳은 줄 알겠어. 지금 이거 어제 튕겼던 게 대충 제 예상이 맞다면은 오늘은 안 튕길 겁니다. 모두를 어제 9개에서 2개를 정리하고 7개만 놔뒀어요. 리에 워르르! 삼바, 오늘은 빨리빨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자. 일단은 이렇게 할까? 강철 하나.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침대, 여기는 죄수용 방. 자, 죄수용 방이 만들어졌다면은, 오, 살아있나? 될 거야. 자, 포획. 오늘은 그냥 억수로 큰 농지를 그냥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BM족이 총 10명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클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크게 될 거예요. 보자. BM족을 넘어서서 이제 BM 레인저라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BM 레인저는 BM족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우월한지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BM족보다 우월합니다. 새로 요번에 제가 또 연구를 끝마쳐서 개량한 거기 때문에 BM족보다 훨씬 우월한 순삭치킨님 별풍선한계로 드디어 268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팬가입을 하셨구만. 능력치가 어제보다 더 사기라는 점. BM족의 유전자 기술은 세계 최일, 우주 최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계량 기술은 우주 최강이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자, 대대적으로 한번 확장 한번 하고, 구역에서 지붕 없는 지역 확장 톡 해주면은 이제 신속하게 돌릴 수 있겠네요. 야, 벽돌이 많네. 벽돌이 상당하게 많아. 물량빨이 아니고, 어제는 이제 한번 더 열어보자면은, 어제는 40이었죠. 어제는 40이었습니다. 채광하고, 채광이 어제 40, 그리고 건설이 40이었는데 오늘 56까지 올렸어요. 진짜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제작이 49입니다. 연구도 50이에요. 어제는 40대밖에 없었지만 10대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진짜 저번에 나온 신기술로 신기술 적용해서 개발을 했지요. 어쩌고 보면은 참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가 어제보다 더욱더 빨라진 BM족의 위험을 볼수 있겠네요. 일단은 세이브하고, 자, 계속 갑시다. 스타로 치면은 히페리온 열대가 있는 거구만. 뭐 그런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놈들이죠. 일단은 붙으면은 빛의 속도로 건물은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좋아. 벙커는 충분하고, 용량 19,000 괜찮고. 어쨌든가 월등한 건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걸로 못 짓네. 대리석으로 못 짓네. 강철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역시 건설 속도는 일반인에 대해서 한 오늘 어제는 5배였죠. 오늘 한 7배까지 빨라요. 그러다 10명이니 더할 나위 없죠. 빛의 속도로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거대 농장도 충분히 관리해 먹을 수 있고, 음식은 그냥 뭐 소비더머니 늘어나고 끝내주는 거죠. 채광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걸 하나 지어야겠다. 정한된 BM 레이저 투입하고, 총 지금 아까 12시부터 해갖고 제가 방송 낀 거는 4시인데 12시부터 플레이를 해서 뭐가 좀 많아요. 12시인가? 12시 맞나? 1시인가? 1시 했나? 2시 했나? 이제 28일 지났으니까 웹툰 좀 보다가 놀다가 이래 막 한 거라서 금방 되네. 그건 그렇고 오늘 대구 진짜 덥네요. 대구 가라슴 오늘 대구 지금 제방 온도가 32도예요 와우. 야, 난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게임 속 후크로 시원해 보여. 현재 제방 온도 32도. 에어컨은 10프리 마켓 놓을 생각도 안 하고. 저희들 어떻게 만든 거예요? 연금들로 만들었어요. 다음에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특별 방송으로 한번 설정 한번 할게요. 대구 사세요. 대구 쌉니다. 이 더운 대구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엄청 덥네요. 야, 나무문 다 뽑고 화강암인가? 전파나무하고 화강암 벽돌을 일단은 다시 만들자. 채광 여기 한번 쑥 밀고. 잠시만 지금 당장 저 밀면 저기가 붕괴하겠구나. 일단은 건물 문을 화강암 벽돌로 만들고 터질 거를 대비해서 좀 갈아 놓을게요. 한번 재개발 한번 하죠. 됐나? 자, 이제 여기서 전파란 벽돌을 채워 넣어주면은 천사 불이 붙어도 안 타. 이 벽돌 이것도 깨야겠구나. 나무벽 깨고 이 전파란 벽돌은 깨지지가 않아 불이 붙어도.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전파란 가연성이 0%이기 때문에 불이 안 붙습니다. 와이파이 끊김! 끊김지. 북대구 살아요. 그렇군요. 저는 대구공항 앞에 삽니다. 공항 앞인데다가 이제 강가 앞인데도 더워. 엄청 덥습니다. 상당히 더워요. 일단 기둥 놔두고 이거 한번 해체하고 해체 시작. 빠르게 해체해 먹자. 문자재 벽돌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했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운반하고 밖에는 뭐 폭풍우가 부네요. 자, 전파란 벽돌로 다시 도배. 이거는 지금 화재시 화재를 방지하려고 이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주민 침대가 언제 없어졌지? 됐어. 한번 비상 걸어줬다 하면은 이제 지침대 찾아갑니다. 뭐야? 주민 침대로 다 바꾸고 수감자 됐네. 오케이, 해결됐고. 보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으려나? 채광. 나머지 벽 있지? 그것도 밀어. 이걸 밀지 말고.
그 다음에 전파란 벽돌로 다시 도배. 이제 복돌로 너지간해선 불이 안 타겠네요. 가연성 0%야. 불이 안 붙어 이제. 화재가 난다 해도 거기서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화재가 난다 한들 실외라고? 아 실외로 되겠다. 됐네. 황암문 이거 지금 총도 안된거지? 보자. 생산 연구작업대 통나무로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연결. 와우 이제 막 물이 아 불이 막 붙네. 일반돌은 가연성이 몇 번가요? 일반돌도 가연성이 없어요. 황암 이것도 가연성이 없습니다. 캐지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벽을 만든다, 벽을 만드는 순간 가연성이 생겨요. 일반 것도 0입니다 근데 황암을 해줘야지 이제 공기가 더 안 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온도가 좀 더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뭐가 막 떨어지네. 벽돌 넣고 좀 넣고. 저장고를 너무 마사키 부처가 만들었나? 저장고를 너무 마사키 부처가 만든 것 같은데. 전파남.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 여기를 다 메꿔야겠다. 뭐 방법은 간단하지. 원래 자원주의가 가장 무식한 거야. 무식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메꿔버릴게요. 자본의 힘으로. 무역선 왔나? 보자. 당궁 하나 팔고 무역선 뭐 굳이 살만한 건 없는데. 아 대물소총 이거 좋던데. 나중에 대물소총을 사야겠다. 저 대물소총이 좋더라고. 아 그러니까 왜 메꾸냐면은 이거 창고를 늘리려고. 창고를 더 확장을 하려면은 이거를 메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 아 조금이라도 이래 놔두면은 적들이 여기 낙하해서 이것도 여기서 뚫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무식한 방법으로 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무식한 방법이 최고지. 예 모드를 그니까 호환 안되는 모드를 좀 빼버리고 좀 점검을 좀 해갖고 다시 하고 있어요. 오늘은 봐요 안 튕기잖아. 튕기지 않잖아. 이것 때문에 다시 하고 있죠. 빠르게 메꿔버리자고 저긴. 빨리빨리 더 빨리. 예 어서오세요. 아 근데 대구는 지금 숨이 막힐 도로서 없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너무 더워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대구 토박인데 대구 뭐 대프리카 그건 모르겠고 그냥 더워요. 예 그냥 더운 겁니다. 예 또 다시 하고 있죠. 진짜 무식하게 플레이하시네. 제가 뭡니까. 건설부 장관 주면 우리나라를 먹고 살릴 수 있어. 장난이고 나한테 건설부 장관을 주면 우리나라를 먹고 살리게 할 수 있어. 전대에 일자리가 넘칠 거야 그냥. 맨날 첫날 무식한 짓거리를 하니까 전 사방에 그냥 뭐냐 일터가 일거리가 넘칠 거야. 나한테 건설부 장관 주면 돼. 움직여? 아 구미 시원해요. 구미 덥지 않나? 구미도 좀 더울텐데. 졸지에 건설부 장관을 노리고 있는 BM.
여기 최고라고? 무식한 방법으로 간다. 야, 근데 벽돌이 많으니까 만리장성도 짓겠어. 뭐냐? 하나, 둘, 세 마리.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나? 전파난 벽으로. 아, 그냥 요새를 지어버릴까? 요새를 지어도 볼만하겠는데? 폐쇄벽으로 지어야죠? 여기 있구만. 이거는 그냥 벽만 하나 치는 거예요. 폐쇄벽은 여기. 이걸 다 밀어버리고 여기서 전면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야. 빠르게 갑니다. 무식한 방법으로. 인구수로 족보 없는 방법을 시전하는 BM.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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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건설이 아주 그냥 협력적이군. 빨라서 보기 좋네. 야,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적이 왔는데. 자, 포획하고 한 놈은 도망가네요. 자, 서운하게 서운하게 빨리빨리 가자고. 빠르게. 와, 진짜 무식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제 여긴 뚫기 힘들 거야. 그런데도 아직 그 뭐냐, 벽돌이 남아도네. 야, 이 벽돌 장사해도 되겠다. 벽돌이 남아도라. 여긴 해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광하고. 야,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직사각형을 선호한다. 여기는 일단 이 정도만. 그리고 고대 던전이 여기 있더라고. 여기에 고대 던전이 있더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벽을 뚫고 들어오면요, 그럼 막으면 되지 뭐. 애들이 뭘 들고 있는데? 전부 다 에너지 소총 다 들고 있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항상 그랬잖아. 뭘 세상스럽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전쟁 준비인데. 직사각형 해자, BMZ. 아, 원래 이런 건 직사각형을 해야 막기 편하고, 하기가 편해. 이 두꺼운 벽은 웬만해선 안 뚫릴 거예요. 뚫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역시 나 같아도 이런 벽은 별로 뚫고 싶지 않아.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자원 따위 얼마든지 투입한다. 빨리빨리 하자고. 자, 거의 다 됐고. 대리석 벽돌도 있네. 한 블록씩. 야, 됐어. 드디어 베이스가 직사각형이 됐다. 훌륭하군. 건설한 놈들한테 상이라도 줘야겠어. 자요, 뭐냐, 저거 얼마큼 왔어요? 적 3마리 금방 제압합니다. 야들은 그냥 팔게요. 이제 이거 전체를, 아, 이거 해체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야, 해체. 일거리를 무궁장무궁장 주마. 이거 해체하고. 아직 1000블럭이 있네. 전파란 벽. 여기 전체를 농경지로 쓸 거니까 아직 뭐가 많이 필요해. 뭐야, 뭐 떨어졌다. 습격이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떨어지네. 이번엔 저기네요.
쏴버려! 끝! 어디서 정육수들한테 덤비는가? 상황 해제? 야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 어디서 지금 정육수들한테 덤비는가? 괜찮아요. 오늘은 건자 빛의 속도로 달릴 거라고. 빛의 속도로. 난 지시할 테니 넌 밀어라. 튕겼군. 오늘도 또 열심히 튕기겠구만. 야, 그래도 오래 갔다. 오늘 20분이나 갔어. 날라감. 아니, 자동 저장 계속하고 있어요. 하루마다 자동 저장을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자동 저장을 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니다, 맵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 맵을 제일 큰 걸로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맵이 엄청 커요. 맵을 제일 큰 걸로 해서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알빠인가? 움직이자고. 보자, 전파라. 그럼 직사각형이 어느 정도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건설 설계 밀어버리고, 여기는 이제 방어지대가 들어올 거고. 자, 설치해주고 한번 저장. 확실히 근데 어제보다 렉은 없네. 확실히 어제보다 렉은 없네요. 그거에 만족하자고. 자, 전파란 벽 한 번 더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건설되면 여기도 일자로. 야, 벽돌이 남아도네. 어떻게 이런 일이. 비엠레이즈 10명이니까 무서울 게 없어. 빨라, 확실히.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벌써 요새급 건물이 완성됐어요. 반요새급인데, 반요새급. 현재 건설 중. 자, 됐고. 이제 여기다가 폐쇄벽, 전파란 폐쇄벽을 이렇게 짓자고. 전파람 이제 문도 지어주고. 이거 한 칸 해체. 여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탑이 들어갈 거야. 됐네. 사람이 저 한 칸 한 칸 하나가 들어가거나 저기는 포탑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붕 없는 구역. 대대적으로 확장. 괜히 지붕이 들어오면 귀찮기에 지붕 없는 구역을 확장하고. 자, 건설 계속 갑시다. 빠르게. 연구는 컬러 주면 거의 다 됐고. 외등 연구됐나? 외등이 연구가 됐을라나. 돼있네. 근데 강철이 없네. 자, 됐고. 이거는 안에 농지 지키는데 쓰고. 지시해서 재배구역을 훨씬 더 늘릴게요. 이렇게 구역 삭제. 짜투리 구역은 삭제. 아니면 여기는 다른 거 심을까? 여기는 그래, 혈기초를 키우자. 여기는 여기다도 혈기초를 키우고. 뭐 또 다른 짜투리 없나? 짜투리 땅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대적으로 이제 수확을 하고
하면은 음식 같은 거는 금방금방 클 거고. 자, 채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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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일곱 다음 66인가? 일곱이지. 여기도 7로 파야 되지. 오케이 7로 팔고 상자 뭐냐 창고를 하나 더 확장시킬게요. 지열발전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열발전 설치할 때는 이 성벽을 앞으로 더 당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열발전기 설치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봤는데 이게 각이 한 이 정도 나와야 돼. 그래서 설치할 때는 더 당길 거예요. 다이빙 먼저 오세요. 자, 건물 전파란 벽 하나 설치. 10명이니까 무서울 게 없네. 와, 속도 봐. 장난 아니네.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구역상선 오기 전까지 음식은 한 2,000개까지는 만들어 놔야지. 정말 장난 아닙니다. BM 레인저, BM 레인저는 BM족보다 더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합니다. 자, 바닥은 그냥 깎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거는 전부 다 운반. 확실히 일 시켜놓으니까 빠르네. 바닥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투박한 전파랑이지만 여기는 부드러운 전파랑. 바닥을 깎아서 좀 쓸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히 바닥을 깔 필요는 없더라고요. 자, 쓸모없는 거 다 집어넣고 다음에 청소 시작. 야, 실내가 오던데도 잘하네. 구역 송신판. 그 다음에는 전력으로 전선 이어주고. 그 다음에는 가구 고급 전등 그리고 저장구역 됐네요. 이 알약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알약 때문에 튕긴 줄 알았어. 에이 깜짝이야. 알약이 갑자기 알약을 광고를 내놓고 있어. 뭐야 이거. 이런 쓸모없는 알약.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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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약 때문에 튕긴 줄 알았네요. 자, 청소하고. 하이빔 어서오세요. 저한테 질문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굳이 저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V3가 알약 바이러스 못 잡는데요? 아, 그래요? 알약은 그냥 기본적으로 뿌려놓는 거예요. 귀찮게 지웠다 깔고 할 필요 없고, 태초에 저는 바이러스에 관심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냥 지하라서 살다 지하라서 갑니다. 나도 나는 바이러스와 공생을 선택하겠다. 왜 굳이 바이러스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저는 매너님 어서오세요. 바이러스, 나도 바이러스 안 건드리면 바이러스도 나 안 건드려요.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데? 아, 가만히 놔두면 돼. 이봤대. 한번 쭉 옮기겠다. 여러분들 일단 쌀을 다시 먹고. 이번에는 쌀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겹치면 겹칠수록 이게 저장이 힘들어지는구나. 바이러스랑 같이 살면 하도 안 날라가요. 바이러스가 살 충분한 영지를 주워주면 됩니다. 안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그 용량에서 뛰어놀고 저는 저대로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고로 지금 바이러스와 공생한 지 한 3년째 지나고 있네요. 3년? 아, 한 5년째 지나고 있네요. 5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하드를 바꿀 때 좀 문제가 좀 생기지.
그 외에는 크게 문제 없어요. 바이러스 걸리면 그냥 부수면 되는 부분입니다. 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결정해. 하늘 날라가면 새로 사면 되는 거고, 5년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날라갈 때 됐어요. 어? 이제 5년이면 많이 우려먹었지. 컴퓨터 제품은 2년 아니면 거의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돼. 5년이면 많이 우려먹었지. 슬슬 하드 하나 바꿔야겠다. 바이러스가 터트린다면은 저는 하드를 바꾸겠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해요. 못 잡니 잡니 할 필요가 없지요. 다 잡다 그게 사이면 뭔 개소리지 모르겠어. 띄어쓰기 좀 해요. 바이러스 근데 다 없어지지 않고 한 마리 정도. 뭔 소리지 모르겠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감자도 키우나? 난 감자 키우라고 한 적 없는데. 뭐지? 감자 어디서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감자를 키우라고 한 적이 없다. 감자를 어디서 키우는 거지? 몰라. 옮겨. 자, 열심히 옮기시고. 자, 열심히 벽돌 만들어서 옮기시고. 건설은 전부 다 이제 벽돌로 다 해먹으면 되겠다. 보자. 바닥. 여기 바닥 뜯으면은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이 바닥 못 뜯는 건가? 그러면은 바닥을 갈아버릴게요. 바닥을 못 뚫는, 어차피 못 뚫는다면은 바닥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메꿔야 되네. 여기도 메꿔야 되네. 또 전파나물 또 신명나게 쓰겠구만. 일단 움직이야. 해체. 움직여라. 물봉으로 기르는 거 아님? 이제 제 하드 터지면 이제 전 세계가 날아간다 이제. 내 하드가 그냥 시간 폭탄이요. 아.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패밀리 전체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패밀리도 전체 회의를 해서 이제 슬슬 또 준비해야지 9월달을. 지금 8월 몇일이지? 8월 16일이잖아. 그럼 또 슬슬 또 9월달을 또 준비해야겠네. 확실히 빨라서 좋네. 아드 터지면 다 사면 되는 거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머리 아프게 이게 많이 저게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빠르군. 전부 다 운반. 그 다음에 전파란 벽으로 한 번 더 끌어주고. 야, 이거 다 언제 메꾸지? 이거 메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 몰라. 메꾸다 보면 되겠지. 이거를 여기다가 미니건 깔고 또 벙커로 쓸까? 어차피 파놨겠다. 아, 그냥 여기 메꾸자. 메꾸부려! 빠르게 메꾸자고. 동물관란 막을 수 있지 않나? 못 막나? 어차피 베이스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 베이스의 벽을 얼마나 크게 쳐놨는데. 벙커로요? 그럼 일단은 이 정도만 막아놓고 처음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고. 어허, 번개 막 떨어진다. 야, 사정거리 넓네. 어허.
헤드샷. 빔 레인저와 함께라면 못 막을 건 없지. 못 막을 건 무엇이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일단 수리하고 끝. 농장에서 털에 있는 거 보소. 작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터렛을 깔아놨죠. 농업 국가에서 작물보다 소중한 건 없어. 작물이 가장 중요한 거야. 현재 우리는 농사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작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닥에서 일단 나누기에서 갈아주고, 여기도 일단 다 갈아놨지. 다 갈아놨네. 이제 약 같은 걸로 이제 여기에 병원 침대만 하나 만들면 되나? 보자. 병원 침대 하나 만들어볼까? 요렇게 병원을 하나 지읍시다. 잠시만. 이게 취소. 여기 됐네. 병원 침대를 하나 짓고 쓰자고. 아, 따 많다. 부자다, 부자. 야, 이게 채집 처리네. 야, 채집대를 꼭 뽑아. 이게 거의 세 등분으로 나눠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한 개. 이런 식으로 세 등분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네요.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어. 시간처별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어디 간대? 아, 그냥 산책이야? 아, 석재블록 들고 오는 거구나. 아, 벽돌 만들어야 된다고. 석회암 벽돌 28개, 전파암, 파강암 3000개. 야,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이제 모든 건설은 저걸로 다 해먹으면 되겠어. 병원 침대 아직 연구 덜 끝났나? 아직 연구를 못했네. 진짜 생방! 생방인데! 생방 적힘 생방이라니까. 아이, 잠시만 일단 치우자. 웹툰 보다가 할 일 없어서 제가 방송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8시에도 해요? 아니, 지금부터 8시까지 할 건데. 지금부터 8시까지 할 건데. 귀찮으니 이걸 껐다 켰다 할 거 뭐 있어? 제가 여기 놀러 가는 거 아니라면은 지금부터 8시까지, 아니, 오늘 12시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불가능한 건 없다. 제 성격상 합니다. 제가 저녁에 녹차 빙수를 먹으려고 할 거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녹차 빙수를 좋아해서, 그거 아니면은 방송 계속 할 거야. 베이스는 열심히 크겠지. 경이로울 정도로 크겠지. 이거 아니면은 의심스러우면은 저 유튜브가 이게 녹방을 있나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섬세한 녹방이 어딨어. 원자재 상선 떴고 음식 판매 개시. 야, 음식 팔아. 음식을 판다. 1200개 정도. 좋아, 좋아. 자, 금 팔고. 은으로 만들까? 아니, 은은 손해를 보잖아. 강철 사야 되고. 강철을 다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나무까지. 왜 근데 넓은 화면을 보면 눈이 왜 퍼지는 느낌이지? 자, 샀고. 다음 뭐야? 다음 병원 침대를 더 만들어야 돼. 약을 전부 사고. 됐나? 됐네. 거래 야, 딱 괜찮은데 떨어진다. 좋아. 일단 전력에서, 기타에서 무역통신기를
여기다가 지어놔야겠다. 가지고 나오기 편하게. 어, 지어놓고 방한벽돌 채워놓고 베이스가 커진다. 예헤. 끝. 인육아 맞다. 인육 파는 까먹었네. 자, 인육 사세요. 인육 사세요. 원숭이도 사세요. 자가 돈이 별로 없다. 돈이 700원밖에 없어 이제. 돈이 뭔 놈의 돈이 700원밖에 없으라이. 사람 가죽 800원? 아, 손해보는데. 옥수수를 살까? 석회한 벽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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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가 먹고 싶다. 됐어. 거래 성공. 자, 다 들고 들어오시고 여기서 베이스 계속 넓힐게요. 아이 더봐, 적용해놨는데 모두 추가했는데 오류가 나는군요. 그래요? 아니면은 제 거를 드릴 수도 있고. 아, 좀비 모드도 준비는 어, 그 뭐냐 다운받는 곳은 알아냈는데 다운이 안 되더라고. 어, 외계 어 뭐냐 외부 그 외국 사이트라 갖고 어, 다운을 누르니까 야동 사이트가 열리더라고. 어, 참 아주 훌륭하더라고. 어쨌든가 참 일단은 좀비 모드는 어, 다음에 일단은 구해놓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또 대전쟁 한번 일으켜보자고. 어제보다는 그리고 지금 덜 튕기거든요. 어, 훨씬 더 덜 튕겨. 어, 어제보다는 훨씬 덜 튕깁니다. 조각 도박인데 맞아요. 아, 6만원이야. 16,000원. 와, 16,000원 엄청나네. 자, 베이스가 있다가 어, 철 있으니까 창고를 좀 늘려야겠다. 어, 계약 늘리는 겸에 창고도 늘리자고. 이제는 20분마다 한 번씩 튕기네요. 어, 그나마 양호해졌습니다. 어, 20분마다 한 번씩 튕기니까 그나마 좀 양호해졌네요. 어, 20분마다 튕기는 게 어디야. 그나마 좀 나은거지. 보자, 아까 37분에 저장했으니까 지금 58분, 정확하게 20분이네. 야, 야, 20분만 한 번씩 튕기면 이거 양호해진 거야. 어제는 8분만 한 번씩 튕겼어. 어, 벽돌이 이런 거 말고 금 이런 게 비싼 게 해야지 좀. 그러면은 은으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어쨌든가 그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할게요. 어,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주사업은 음식입니다. 음식 무조건 음식. 모두 불일치 몰라. 나는 모두를 돌릴 테니 알아서 해. 자, 저장. 현재 베이스에 20명 살고 있어요. 빠밤. 아, 빨라. 빨라도 좋네. 컨테이너를 제 위로 올려놓으니까 좀 나은 것 같다. 어, 그렇게 큰 오류도 안 걸리고. 아직까지 오류 안 됐지. 보자. 어, 문제 없네요. 빨간색으로 뜨는 게 오른데, 어,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래, 청소 한 번 안 할래? 야, 청소하자, 청소. 뭔 놈의 베이스가 이래 더러워. 베이스가 참말로 더럽구만. 일단은 청소. 청소와 운반. 어, 이 두 개는 어, 무조건 최고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 운반을 잘해야 잘 먹고 살지. 움직여? 어, 베이스가 이제 깨끗해질 거예요. 자, 운반하고. 어, 일단은 바깥쪽에서 지금 일개미들이 열심히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인들이 16,000원이 없어서 설치해서 주민들 행복 올리는 중. 아, 상인들이 16,000원이 없어서. 야, 눈물 나는데. 그건 아주 뭐 같은 경우 아닌가? 어, 상인들이 16,000원이 없어가, 씨. 어, 털리고 있으면 그건. 될 일인가 그게? 그 이국 상인은 맞네. 이국 상인이 8,000원에서 10,000원밖에 안 되고 있네요. 야, 그러면은 16,000원 해봐야 그냥 사야겠네. 다른 물건하고 물물 교환을 해야 될 판인데. 애매하네요. 아주 애매합니다.
보자, 보자, 보자. 부기상인, 방문계, 원자재 상선 다 왔네? 올 건 다 왔다. 올 거는 다 와버렸어. 보자, 야, 60원 남았다. 금 살까? 아, 금 아까 내가 팔았지. 소환했네, 이거. 야, 음식하고 금하고 바꿔야겠다. 근데 금 1200개 하고 그거 바꾸지 않나? 야, 금 1200개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이건 소형 원자재라고. 금 1200개 아니야, 1200개. 어서오세요. 사막에서 재배한 애지 몰랐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을 사도 쓸데가 없는데? 60원만 뜯어야지. 됐어, 5원. 그러니까 금을, 금이 1200개당 조각상 하나를 만들잖아. 20 곱하기 70이니까 아닌가? 1400인가? 그러면 손해 아닌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손해일 것 같은데. 주먹? 금에서 주목할 게 아름다움 600%예요. 아니 그 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지금 손해잖아. 어마어마한 손해구만. 일단은 음식대를 더 만들어 놔야겠네. 아, 좁네요. 자, 이거 떼고 도축대 놔두고 통신제한만 떼고 한번 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면은 충분하고 생산. 통나무 도축대. 도축체는 총 4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타에서 통신제어반. 여기서 이제 조리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면 되겠는데. 조리대. 조리대를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 밑으로 전력선 깔고. 움직여? 잠깐만, 여기 철이 있다? 아, 또 철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자, 간단한 음식 4개씩 분해갖고 계속 작업하고요. 다음 여기서도 간단한 음식 4인분 계속 작업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작업. 자, 여기서 간단한 음식 계속 작업. 도축, 도축 계속 작업. 그 대신 사람 시체 포함, 매장된 시체도 포함. 자, 도축 계속 작업 포함. 자, 전부 다 포함해서 요리를 할게요. 됐네. 그래서 4인분씩 계속 음식을 만들면은 4배 속도니까 금방 벌겠네. 아, 저 있는 곳이 뭐냐, 사막과 산이 있어서 광물천재예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열대우림 산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열대우림 산지는 그나마 좀 나오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원래 이런 건가? 아, 이거는 청소해야 될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구나. 보기 안 좋은데. 살아버릴 수 없을까? 좀 보기 안 좋은데. 모카, 일단 여기 혈기초 재배하고. 모카를. 여기는 모카를 재배하자. 여기는 모카를 재배하는 걸로 됐네요. 바깥쪽이라도 나무라도 좀 심을까? 아니 그냥 이래야죠. 서둘러라. 야, 할 일이 대단이요. 음식 깔면 또 음식 1200개 운반해야 될 거 전지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방송하면서 웹툰이나 정주행해야지. 상호 별로 아니야. 이국 제품? 뭐 좀 팔아볼까? 뭐 좀 있나? 뭐가 좀 있니? 천바지, 부족옷, 그리고 이제 금. 금? 굳이 금을 더 사야 될까? 3 초대형 조각사. 이것도 2600원이 나네. 우라움 대형 조각. 이거 우라움은 제작이 안 되던데? 해봤는데. 우라움을 제작하려면 우라움 1200개를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라움이 75개에다 한 세트예요. 못 모아. 불가능해. 금을 좀 사놓을까? 사치긴 한데 금이. 아니다, 금 너무 비싸 여기. 자, 운반하고. 아, 사막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사막은 그럴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들어. 뼈를 잘라내고. 혈기초 멀었고. 옷 벗고 있는 놈들이 많네. 한번 대대적인 총싸움을 한번 벌여야 되나? 어, 인육 고기 각인데 인육 한번 불러볼까요? 어, 인육 한번 불러볼까? 키보드 구상. 다음 거 준비. 기타 특별 전원 설정 V 소지 R. 이거 틱 틱이 뭐지? M2 설정 안 했고. 자, 그러면은 한번 불러봅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부터 지금부터 설정을 해야겠다. 어제처럼 세 개로 나눠서 A 상황, AA 상황, 그리고 AAA 상황. 지정을 좀 해놓을게요. 구역, 허가 구역. A 상황에는 여기 전부 포함, 여기 포함, 여기 전부 다 포함. 앞마당에는 나무를 심어야겠다. 앞마당에는 나무를 전부 다 심어야겠어. 그러다가 재배구역을 여기 하나 추가해서 여기는 나무 심을게요. 자, 여기는 나무를 심는 걸로. 트리플 A 뭐냐 더블 그냥 A 상황에는 재배구역은 다 포함. 그 다음에는 AA는 이제 AA는 뭔가 이거 제품명 같은데 이까지 포함. 그리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AAA에서는 베이스만, 베이스 밖에서는 절대 나가면 안되고. 이렇게 여기는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모두 정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모드를 정리했다는 점. 제가 누르면 튕기네. 내가 접은 상태에서 저 상태 표시지를 한 번 더 누르면 튕기네요. 튕기는 거 다 해보자고. 방금까지 안 튕겼지? 보자. 10분, 11분 동안 안 튕겼어. 그러니까 방금은 제가 그 실수로 튕긴 게 맞아요. 포탑을 아까 그 구멍에 맞게 설치를 할 거예요. 포탑을 좀 구멍에 좀 맞게 설치를 좀 할 겁니다. 아, 근데 덥다. 오늘 너무 더워. 오늘 굉장히 덥네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을 더 부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명 더 수용할 수 있지?
좀 확장을 좀 하고 사람을 좀 더 부를게요. 불러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강철로 너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구는 고급편 정등한 게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정확히 12마리만 좀 부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억수로 귀찮아. 자, 아홉 10명 아홉 명 여덟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빨리 부를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얍삽이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방법을 해야 되지만 제가 현재 모드 설치로 인해서 할 게 많아서 저번에는 막 3,40명 모아놓고 또 모드 설치 때문에 날라간 그 세이브파일만 해도 씨 난리난다 진짜 진짜 쓸데없이 많아. 사람 늘리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세이브파일 솔직히 다음에 한 1,000명 아 한 100명은 넘게 모았을거예요. 이때까지 한 개도 안 날아갔어 하면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100명은 모으지 않았을까요? 농담이 아니라 한 100명은 모았을걸? 심심할 때마다 세이브파일이 하나씩 날아가니 그와 함께 제 멘탈도 함께 날아갑니다. 팡팡팡팡 진짜 날아갈 때만 와 머리가 할 때마다 깨질 것 같아. 다음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베이스를 짓고 8시간 방송해서 지어놨는데 오늘 아침 또 날아갔어요. 또 하고 있어. 나도 좀 어리석은 게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있어요. 지시도 하나 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않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 자, 이런 걸로 뭐냐 학창 시절에 학업에 열중했으면은 도사가 됐을 건데 아마 하버드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 제가 영어 못하는 것도 해결이 됐을 건데 왜 이 머리는 그런 애를 못 쓸까. 움직여! 습격받아도 인질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열받아서 이렇게 빰빰빰 빠르게 가자. 야, 땅굴 파는 것도 하루종일 걸리네. 땅굴 뭐 하루종일 팔거니 독성 낙진 미치겠네. 야, 한 번도 발령된 적 없는 트리플 A 상황이 발생했다. 왜 또 재수없게 독성 낙진이 걸리지? 돌아버리겠네. 한 번도 발령된 적 없는 독성 낙진 상태 발견. 아, 미치겠다. 문 세 개가 닫고 여길 벙커로 만들자. 독성 낙진이라고 밖에 방사능 퍼졌습니다. 밖에 초랭이가 아주 가득이지요. 방사능 퍼졌어요. 지금 첫 그 뭐냐 있는 양으로 식량으로 버텨야 되는데 독성 낙진 퍼지면 큰일 났네. 매우 귀찮은 상황이야 지금. 쉽게 말해 심각한 상황이 터졌다고요. 밖에 나가면은 가는 겁니다. 자, 베이스에 뭐 현관문 달았고 이제 수경 재배하고 준비하자. 야, 왜 밖에 방사능이 퍼지냐. 저 멀리서 밀려온 독성 먼지의 구름이 이 지역을 완전히